저번에 제가 컵헤드쇼 영상을 만들었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컵헤드쇼는 악랄한 난이도를 가진 게임이 원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배달의 민족이에요. 맞아요. 로켓 텔레버트. 아니 게임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누가 게임 족밥이라고 한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get ready to the next battle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민속놀이 리마스터 해줬을 때 다른 나라는 소개글을 써줬을 때 우리나라만 이 고요한 새벽의 나라는 전쟁의 기술에 통달했으며 지구에서 가장 명성 있는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라고 경고문을 띄워놨을 정도로 한국의 게임으로서의 위상은 엄청난데요. 물론 스타2 글로벌 리그 때는 16강전에서 한국인이 8명이나 탈락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지만 그건 제쳐두고, 헌데 제 채널의 성비를 보면 게임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 물론 동숲같은 스위치 게임이나 클래시로얄 같은 기염뽀짝한 게임들은 저보다 많이 하는 여자들도 본 적 있지만 평균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저도 게임을 진짜 좋아해서 짬날 때마다 레게노 아르세우스도 하고 있고 엘들링 사서 새벽마다 사이버 고문 당하고 있는데다 PS2부터 여러가지 콘솔 게임도 할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5C. 그런데 현재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혼자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에 멀티라는 개념도 풀프라이스 게임 아니면 결투장 같은 경쟁 시스템이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과거의 온라인 게임은 방학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거나 학기 중이면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는 디프리 장소로 기억될 만큼 단순 오락이 아닌 그 시절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과거 제 동년배들 초딩 시절을 책임졌던 넥슨발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에 대해 씨부려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한 부분을 차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알아볼 애니메이션은 다오베찌 부밀마을 대소동인데요. 제목과 등장하는 캐릭터들만 봐도 알 수 있듯 원작의 게임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포함한 카트라이더 같은 여러가지 동일 IP를 쓰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부밀마을에서 전날 어른들이 단체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셋톱박스 다시 보기로 돌려보고 삘받았는지 자식들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은 다음날 일어나 보니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알고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욕심 극한 다오놈이 말려보지만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했던 세이버의 호수로 가서 난장판을 만들죠. 허나 그곳에는 세이버라는 거북이가 있었고 아이들은 거북이를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 나가는 순간 물음표 캐릭터 산타가 나타나고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몰카 찍는 건 부밀마을 전동 행사이고 부모님을 찾으려면 착한 보석 8개를 모아서 세이버한테 꽂아 세이버를 지구 한 바퀴는 코퍼맨스 돌 수 있는 해적 거북이급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세이버를 이용해 부모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행사를 부모님 세대들은 일주일 만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한창 뽀로로 보면서 너는 얘 제일 좋아 라는 조기 교육을 받은 2007년 잼민이들. 세이버는 애들 이 상태로 가면 부모님들은 평생 거기서 눌러앉고 살아야 된다 다고 생각해 극을 꾸며주는 빌런 또 다른 물음표 캐릭터 로드마니를 불러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며 빌런과 대적하며 성장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는 앞서 말한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카트라이더 요소를 합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속에서 게임의 설정 등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단 로드마니가 물을 무서워하는 컨셉을 잡고 아이들은 그에 맞게 물풍선을 사용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애니메이션 핵심 요소인 착한 보석을 찾는 위치도 포레스트, 광산, 공동묘지, 해적 같은 크하나 카트에서 봤던 맵 테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 중간중간 카트라이더 부금이 나오고 그런 카트라이더 부금에 더해서 마지막 화에는 캐논 디나, 프로토, 연카 같은 카트 바디를 타고 추격전을 펼치는 장면도 나와서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그 당시 공감성 수치 뿜뿜하던 장면도 나오는 데다가 스토리적으로 봐도 어른들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이라 그때 TV에서 이걸 보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훈도 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작화까지 원작을 해치지 않는 기염뽀착한 작화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 만들고 저도 옛날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해볼 작품들은 원작을 싸그리 무시한 작품인데요. 두 번째로 말해볼 작품은 던전앤파이터 슬래버 파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현재는 전공 게임, 공익 게임에 던파한다고 패급은 아니지만 패급은 던파를 했다 등 진짜 영혼까지 까이는 게임이지만 슬래버 파티 애니가 나온 건 2009년 던파의 전성기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는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가 한일 합작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던파가 옛날부터 다른 나라에 서버가 있을 만큼 인지도 있는 게임이라서인데요. 일본에서는 아라드 전기, 중국에서는 지하승가용사라는 이름으로 로컬라이 돼서 서비스 중이고 현재로 중국에서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의 네오플 수익 93%가 중국 던파에서 나왔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요즘 얘기고 과거 때를 보면 그때 제가 느낀 던파는 아재 게임, PC방 흡연석에서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바의 모험과 6학년 때 했던 점핑 이벤트와 나란히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식이 그냥 재밌는 게임이다로 바뀌었는데요. 헌데 이 애니메이션 지금 와서 보면 원작 파괴라는 말이 어울리는 스토리를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의 스토리 자체는 카잔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 시로코 레이드를 나선 아간조와 록시가 포함된 웨펀 마스터 파티가 록시의 희생으로 시로코는 격파했지만 그 여파로 아라드 대륙은 카잔의 저주가 퍼져 몇몇 사람들은 귀신화가 되고 땅에서는 몬스터가 나타나는 자연재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며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 때문에 한쪽 팔이 기수가 되어버린 바론이 우연히 록시의 영체와 아간조의 대건과 만나 여행길에 나서고 여행을 하며 건어, 여격가, 애기 분미짱, 만프리 같은 여러 동료들을 만나 카잔의 저주를 푼다는 스토리를 가진 판타지 개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와 설정이 개그만 보면 어느정도 재밌게 볼만해서 그런지 챔프에서 방영해졌을 때 저도 재밌게 즐겨봤을 정도로 재밌는 만화였습니다. 헌데 이 애니의 문제는 원작이 던파라는 점인데요. 제가 던파 만렙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고 제일 오래 한게 고등 때 친구 따라 2주 했던 게 달아서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던파하면 간지죠? 생각해보세요. 건어 프롤로그 때 바다로 뛰어가는 장면이나 기검사가 잠에서 깨서 고블린과 대적하는 장면, 분미짱 프롤로그의 분위기 같은 그때 보면 정말 엄청난 연출이었습니다. 거기에 게임 내에서 쌉간지 바비큐 같은 여러 진짜 멋있는 스킬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게임은 간지를 아는 간생간사 게임인데 이 애니에서는 캐릭터들을 이용한 개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애니의 기반이 된 작품이 던파 2차 창작 작품 중 하나인 아라드의 방랑파티라는 병만 만화라서 그런지 간지 풀풀하던 미라클 비전은 그냥 여자 밝히는 허당멀대 카펜시스로 유저들과 운영진이 게이 컨셉 오지게 잡고 놀던 프리스트는 오피셜 쌉게이로 만들어버리는 등 진짜 개그에 목숨을 걸고 던파의 진중한 스토리와는 반대되는 요즘으로 치면 코노스바 같은 판타지 개그물이었습니다. 코노스바라고 말하면 재밌어 보이지만 문제는 원작이 던파라는 점에 일본에서는 폭망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유년 시절 즐겨보던 만화기도 하고 던파 자체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니 어여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작품은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던파가 전공 게임이라고 하면 메이플은 면제 게임이라는 이명이 있고 거기에 작년에는 메이플 환생의 불꽃 사태까지 터져서 칠칠실없는 슬롯머신이다 주작겜 오브진에 하며 많은 사람들이 넷상에서는 누워서 시위하고 현실에서는 트럭까지 보내는 등 게임계에서는 진짜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메이플 했었는데 사건 터지고 현타가 시기 와서 로얼 넘어갔었는데 근데 저랑 안 맞아서 지금은 다시 메이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무과금으로 포도 둘둘로 키우는 유저예요. 와 진짜 포도다. 어쨌든 그럼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과거에는 어땠나요? 갓겜이죠? 솔직히 제 동년배 이제는 한 라떼하는 2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거나 그 위에 형 누나들 학창시절 메이플 안 했으면 학교에서 말이 안 통하고 애가 헤네시스 던전 가는 길에서 스톤골렘이나 아이언워크한테 미스가 안 난다? 그럼 그날 그놈 슈퍼스타입니다. 이거 경험담이에요. 어쨌든 그런 빅뱅전 메이플 시절 나온 이 애니메이션 초딩 시절 거실에서 코믹 메이플 스토리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이 만화 PV가 나오면서 방영 예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부푼 기대를 안고 방영한 메이플 스토리 이 애니메이션도 앞서 말한 슬래버 파티와 더불어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2007년경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감상은 재밌게 봤어요. 스토리는 세계수가 있는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제타맨 그냥 누가 봐도 에레고스인 그 시절 건마의 일당이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위협하자 세계수 앞에서 인간과 몬스터는 에레고스와 대적합니다. 허나 세계수는 씨앗을 사원의 구슬조각 마냥 뿌리면서 빤스러내버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몬스터들은 인간들이 세계수를 부셔버렸어 라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몬스터들과 인간들은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메이플 아일랜드로 거처를 옮겨 평화롭게 살다 주인공 수련충 아루가 여러 적들과 만나 싸우고 성장해가며 근본 직업 전사, 도적, 궁수, 마법사 동료들과 함께 세계수 씨앗을 모아 세계수를 부활시키고 에레고스를 물리치러 간다는 그냥 소년 만화적인 느낌의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봤을 때 꿀잼이네 하며 보고 그거 다 보고 실제 게임에 들어가면 헤네시스의 아루 NPC가 있고 캐시샵에도 아루 기와 옷, 펫으로는 키노가 추가돼서 신기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고 의상과 펫은 아직도 캐시샵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애니의 흔적이 현재 2022년에도 남아있고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근데 재밌던 건 재미니 시절 이야기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 작품은 고증이라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슬레어 파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작의 고증을 한 편이라면 메이플은 고증이라는 걸 저는 한 번 정도 할 짝인 정도로 고증이 없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방영 시기가 2007년이라 그때 당시 메이플은 스토리 없이 그냥 맵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던 시절 빅뱅전 메이플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할 게 없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토리팀 없는 스토리 게임이어서 스토리 볼 때 큐플레이 햄버거 마냥 스페이스바 오지게 연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그냥 넘어가고 일단 인물들 설정이 도적의 와일드카고 궁수의 라이칸스로프 페리온의 도깨비가 살거나 헤네시스와 커닝시티의 북치는 토끼와 크로노스 같은 루디브리온 몬스터가 나오는 거증 난민을 받은 수준의 몬스터 화합회장입니다. 그런 모습에 초반 헤네시스와 페리온 애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헤네시스 토깽이 새끼들 활로 뚫어뻥 화살을 쏩니다. 여기는 헤네시스가 아니라 야호 신난다
해보겠다 하는 시작놀이였던 거예요. 거기에 적들은 레드 드래곤 터틀 말고는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별로예요. 그냥 악마 피에로 지금 당장 도둑질은 정말 나쁜 거야를 외치게 만들고 싶은 담배 기본 하루 한 값씩 5년 정도 빤 것 같이 생긴 스와이퍼까지 등장하는 악당들이 지금 보면 매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코믹 메이플 스토리. 물론 이것도 주발 잡으러 간다는 애가 다크 엑스턴파한테 겨우 이기거나 저주받은 신전 안이 기계로 돼 있고 그 안에서 랩터가 나오고 등장인물이 오픈카를 타고 주발 잡을 때는 메카닉 리마스터 희망편도 등장하는 등 삼성 뺨때기 5만대 후려버리는 컬스터 템플 테크놀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학 도둑이랑 갈라치기 한 후에는 힘을 잃은 도도가 라이칸 스로프한테 PT 받으며 머슬 내추럴의 자유로운 민소매의 올힘 아이다만티움 워리어가 되는 고증은 엿바꿔먹은 수준의 내용이지만 순수 재미만 따지면 후자가 더 재밌죠. 거기에 이때 당시 스토리적으로 괜찮았던 메이플 작품으로 메이플 스토리 DS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컨텐츠가 많아서 만약에 제가 조금 늦게 E&E를 접했으면 이거거든은 얼어 죽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애니에서는 추억의 메이플 부기 같은 게 등장하는 등 지금 보면 추억의 요소가 되는 장면도 나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옛날 생각이 난 김에 메이플을 캐야겠네요. 빠바이. 오늘은 과거에 방영했던 넥슨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에 대해 시부를 봤는데 이거 말고도 라그나로크라는 작품도 2004년에 방영했다는데 거짓말 안 치고 전 이거 대본 쓰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던파는 슬래버 파티 말고 다른 애니도 후에 나왔고 엘소드, 클로저스, 누구세요? 처럼 애니메이션 작업도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명색에 시부린다가 여러분들의 추억을 건드리는 컨텐츠라서 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대해 잘 안 했던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넥슨이라는 회사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바람의 나라가 최초의 그래픽 RPG 게임이라는 포문을 열며 메이플 그래서 혼자보다는 파티가 강하다는 걸 알았고 크아에서 12만 루찌 귀신모자 살려고 노가다라는 걸 6살 때 해보고 큐플레이에서 선동이라는 걸 알았고 마비노기에서 노가리 까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유년 시절 여러 가지를 알려줬던 추억의 온라인 게임 그리고 그 게임들을 서비스해줬던 넥슨. 지금 넥슨이 돈슨이라고 불리며 유저를 개돼지로 본다는 말이 나오고 몇몇 게임들은 사건 사고가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제 유년 시절은 넥슨과 함께였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